자기 목욕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그러거든요. 우선은 모델 얘기야. 지금 이유식 하다가 몸에 지금 뭐가 잔뜩 묻어가지고 오늘 이유식 처음 이유식 했는데 애기가 밥그릇 안에 아예 들어가 있어서 온몸이 밥이 막 묻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아가 목욕하는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참에 한번 올려보자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은 처음 반려견 입양하셨을 때 아이 목욕하는 방법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저 분양하면서 아이들 처음 데려가셨을 때 목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놓고 싶어서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뭐 제 방법이고 다른 방법 엄청 많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아가들은 목욕해주시면 되고 뭐 미용하는 도구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여전히 목욕하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올렸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약간 체온 정도? 그 정도로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물살이 너무 세도 애들이 놀래요. 이거 좀 약하게.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아가들은 뭐든 다 놀라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생애 첫 목욕이에요. 그래서 더 놀랄 수도 있어요. 최대한 놀라지 않게 아가 심장 박동수 빨라지지 않게 나름 신경 써서 목욕을 해주는 저만의 방법인데 보시다시피 발부터 뒷발바닥부터 물을 적셔줘요. 따뜻한 물로. 아주 그냥 밥그릇에 머드팩 하듯이 온몸에 머드팩을 해가지고 물 색깔 바로 바뀌어주는 어마어마한 클래스. 물을 약하게 들었더니 온도 조절이 안 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산속에 살고 있어서 도시가스가 또 안 들어와요. 세게 안 했더니 물이 금방 또 차가운 물이 나와가지고 뒷발부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뒷발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한 손은 집어넣어서 애기가 최대한 안정감이 있게 겁을 먹어도 덜 무섭게 그냥 도와주면서 목욕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던져놓고 막 목욕 뭐라고 해야 되지? 빨래 빨듯이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애기들 막 얼굴에 물 다 들어가고 엄청 놀라거든요. 손 위치가 제가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하고 있어서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깃발 충분히 깃발에 물 온도 감지하고 그 다음에 항문 쪽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허리 엉덩이 쪽에서 점점 허리 쪽으로 물 온도는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물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사람 손을 이렇게 대주세요. 애기한테 다이렉트로 물이 가지 않게. 그러면은 한번 거쳐서 가니까 온도 조절이 훨씬 더 낫거든요. 이렇게 생식기 있는 부분도 살살살살 이렇게 지금 물을 닦고 있는 중이어서 뒷다리들은 물속에 잠겨 있어요. 아무래도 물이 따뜻하니까 잠겨 있는 상태에서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은 앞다리 이렇게 반대
이쪽도 이렇게. 예, 굳이 얼굴을 막 벅벅 문지르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포메아가들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해바라기가 되죠. 몸통만 물을 이렇게 적셔주고 머리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얼굴 있는 부위는 그냥 한 물 적셔주고 살짝만 씻겨준다 싶은 정도로만 제가 목욕을 시켜요. 얼굴로는 성견들도 마찬가지고 목욕을 시키면 물이 막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 보시면 귀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어차피 강아지들은 고막이 일자가 아니라서 물이 바로 다이렉트로 막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귀가 물이 들어가면 막 간지럽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안 들어가게. 목욕을 하면 솔직히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귀를 덮으면서 물로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저 머리로 지금 가리고 있는지, 가리고 있을까봐. 이렇게는 영상을 지금 처음 찍어봐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뻐라. 요다 같은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가들은 이유식하고 엄마가 워낙에 얼굴을 막 핥아가지고 이 빨간 자국들이 있는데 크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눈물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확실히 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막 전체적으로 입 주변까지 빨간 아이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충분히 적셔주시고. 물은 저는 웬만하면은 버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몸에 체온이 뺏길 수가 있어가지고 감기 들까봐 웬만하면 받아놓은 물 안에 집어넣고 목욕할 때 비누칠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계속 제가 수시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장 박동수로 체크하고, 아가도 가슴에 손이 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느끼면서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공에서 바둥바둥 하지 않게만 조심조심.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부분은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어깨 부분. 얘 목욕할 때 저는 마사지도 좀 해주거든요. 사람 마사지 해주듯이. 제가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애기들도 웬만한 마사지를 해주면서 목욕을 시켜요. 이렇게. 갈비대도 만져주면서, 겸사겸사 갈비대를 만져주면서 목욕을 시키면 얘가 살이 쪘는지 살이 빠졌는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밥을 더 먹어야 되는지 감이 오죠. 갈비대가 만져지면 살짝 만져지면 정상, 완전히 막 갈비대 막 살벌하게 만져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먹방 들어가야 되고, 갈비대가 갈비가 어디 갔지? 갈비가 안 만져지면 얘는 다이어트가 심각하구나. 그때부터 운동을 해야죠. 뭐 다이어트 할 때 애들 살쪘다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인다는 견주님들이 가끔 계시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밥을 안 먹으면 엄청 힘들겠죠. 밥을 안 먹이면 안 되고, 밥 먹이는 게 아니고 운동을 시켜야 돼요. 먹는 양을 평소보다는 조금? 솔직히 강아지들은 살찌는 게 보통 밥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간식, 견주님들이 막 간식 주셔가지고 살찌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건 그래요. 밥 막 사료 많이 먹어 살찌는 건지 못 봐서. 사료 주시 원래대로 양을 주시면서 운동하면 100% 빠져요. 100%. 저도 저희 아이들이 살집이 있는 애들은 이제 움직임이 없는 애들이 또 살이 찌거든요. 그런 녀석들은 이제 운동장에서 엄청 활발한 약간 동생들? 이모랑 조카랑 붙여놓거나 막 이러면 하루 종일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강제 다이어트.
강제로 막 움직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있죠. 이렇게 아 물색이 아주 그냥 밥색이 다 나오고 있어. 이렇게 떡고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겨드랑이 사이에 다리 손 계속 얹어주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입을 막 뻐끔뻐끔하고 막 개거품 문다고 해야 되나? 입에 막 거품이 물고 막 이러거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거품 물고 하품하고 막 그래요. 네, 지금은 다행히 그러진 않죠. 이 녀석은 이 녀석도 겁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얼굴은 언제 하냐? 그냥 이렇게 하고 얼굴은 그냥 닦아주는 정도. 굳이 막 얼굴까지 막 벅벅 해가지고 샴푸를 먹게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애들 목욕도 솔직히 2주에 한 번? 추천은 한 달에 한 번 드리기는 해요. 이게 애들이 털도 많고 피부도 약해서 목욕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순한 걸로 해도 목욕할 때마다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았던 물은 버려주시고 할 때 애기들 털이 많으니까 살짝씩만 눌러주세요. 막 짠다고 몸을 꽉 누르면 뼈 부러집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은 살짝씩 힘 안 주고 살짝씩만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 비눗물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물은 다시 받아주세요. 원래 이사 오기 전에는 애기들 베이비 욕조가 있어요. 그 베이비 욕조 구입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물 담궈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똑같이 목욕시켜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강아지들도 생각보다 사람 아이들 용품 되게 많이 써요.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애기들 가드도 바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가들 범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애기들 강아지들도 아이들하고 똑같으니까 거기서 놀면 진짜 막 뛰어놀고 부딪히고 해도 다칠 일이 없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베이비 욕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면서 아까 샴푸할 때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안에서 긴장 풀어가고 마사지 자, 이 모양 홈에 애기들은 목욕할 때마다 진짜 무슨 예술작품 하나씩 보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이쁘죠? 이렇게 생쥐 모습 사랑스러운 생쥐 모습 아이고 추워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스포츠 타올 있어요. 물 흡수 되게 빠른 그 스포츠 타올로 물기 한번 흡수해 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살짝 말리고 그리고 드라이룸에서 아가 목욕을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드라이룸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포메들은 드라이룸이 좀 필수품? 드라이룸 정말 너무 좋더라고.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애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람도 말리는데 벌선 것처럼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돼서 아까 귀를 막아가지고 그래도 귀 속에 물이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래도 말리면서 귀에 귀약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넣어주고 나서 드라이를 해줄 거예요. 아가들은 목욕하고 나서 귀에다가 약을 넣어주기도 하고 드라이를 하고 나서 귀에 약을 넣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귀에 약을 넣어준 다음에 마사지만 해주지 귀 안을 막 닦아주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하고 나서 젖은 상태에서 귀에 약을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를 한번 해주고, 애기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룸이 있다 보니까 드라이룸에서 드라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온 다음에 지금처럼 브러쉬 해주기 전에 약을 한번더 넣어줘요. 이렇게 되면은 한 두세 방울 한 번씩 넣어주니까 총 5방울에서 6방울 정도 넣어주게 되는데, 드라이를 하면서 귀에 있는 게 날아가기도 하고, 이제 어제 마사지를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 이게 휘발이 돼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귀 안을 뭘로 이제 면봉 같은 걸로 후비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거든요.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히 귀 안이 소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귀약 다 넣어준 다음에 열심히 브러쉬를 해주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일자 빗이고요. 이제 넓은 쪽, 칸이 넓은 쪽으로 먼저 쭉 브러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촘촘한 곳으로 브러쉬를 다시 해주면서 털을 점점 풀어주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고 계세요. 이전에 묻지 영상에서도 한번 올리긴 했는데, 아가들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머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티슈나 가제 수건으로 눈 주변을 그냥 꾹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브러쉬 다한 다음에 아가 모습이고요. 뻗었죠. 목욕하고 나면 아가들은 보통 자요. 피곤하니까 푹 자고 나서 다시 이제 신나게 놀죠. 발바닥 털 있는 부분까지 뽀송뽀송하게 잘 말렸어요. 이렇게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셔야 아가 발에 습진 같은 게안 생겨요. 잘 말랐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